자동차를 타고 산 넘고 끝도 없는 논밭을 넘어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역에서 나가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한참을 갑니다. 정말 오래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서 갔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독립기념관. 평일이라 그런지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저 멀리 별의 답이 보입니다. 정말 크고 높은 모습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왔으니 제일 먼저 조선총독부 잔해를 보러 갑니다. 조선총독부 잔해를 보는 게 오늘 여행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조선총독부 첨탑을 비롯해서 그 잔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천천히 한번 둘러봤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더 을지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꼭 한번 들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첨탑 말고도 기두, 잔해 등이 원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결의의 집에 들어서면 거대한 조각상이 보이는데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조각상입니다. 불굴의 한국인상 옆에는 한국광복군 서명 태극기도 커다랗게 붙어있습니다. 결의의 집을 지나서 뒤편으로는 여러 개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순서에 맞추어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설 전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지만 이번에 전시되는 특별전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는 독립군입니다 라는 특별전인데요. 2020년 10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멀지만 즐거웠던 독립기념관 탐방,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